4183번님께서 보내주셨고, 종목은 모비스, 매수가가 7,800원에 40%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도와주세요.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네. 자,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또 초전도체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고, 중입자 치료 여러 가지 이렇게 테마주들로 움직였던 종목이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. 매수가도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볼까요, 전문가님? 거의 뭐 7,800원에 매수하셨으면 거의 이제 꼭대기에 사신 걸로 좀 확인이 되는데, 네. 사실 이제 지금 자리에서 이 자리가 더 이상 깨지지 않아야 될 거라고 조금 판단이 됩니다. 물론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투자 경고에 해당하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경고가 조금 풀리는 그 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경고가 풀리고 주의로 바뀌고 그리고 원래대로 이제 이 딱지가 떨어져 나간 다음 이후에 수급이 좀 다시 들어오는지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뭐 초전도체가 됐든 이제 중입자 관련돼서 그리고 이 방사광 가속기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. 그래서 사실 반등이 좀 다시 나온다고 하면요. 6,500원 위에서는 좀 웬만하시면 현금 아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비중이 또 이제 40%는 좀 되기 때문에 더 늘리는 거는 권하지 않고 있고요. 그 대신 지금 이 저점 라인이죠. 지금 라인에서 밀리지 않아야 될 거라고 조금 보여집니다. 현재 지금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봤었을 시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4,800원인데 4,500원 밑으로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 이제 설정하셔서 좀 지켜보시되 다시 한번 이런 6,500원 급등이 한번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는 현금화하시는 쪽으로 물론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이제 매물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매도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매물이 출회가 된다라고 하면 슈팅이 좀 나오는 자리에서는 현금 아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6,500원 정도 위에서는 현금 아시기 바랍니다. 네,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까지 충분히 회복이 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. 다만 손실을 좀 줄이셔서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되었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